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첫 학기를 공부를 하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룻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는 시점과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교수님들이 룻기를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 다른 각도였습니다. 룻기가 짧지요. 4장인데 한 학기 내내 이 룻기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냐면 근데 근동 지방에서는 룻기가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그런 라이팅 그런 관점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또 연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룻기의 이 룻이 유대인 교수님들은 전향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회심한 그런 모압 여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믿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 랍비들이 여기 룻이 이방 여인인 걸 확신하지만 유대인 그 규례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도 그 이방 여인이 유대인화 된다고 또 믿고 그 사람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리라고 그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Your God will be my God.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룻은 그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룻기는 사사시대에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 400여 년 동안의 사사기가 이어지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로 사사들을 통해서 400년가량을 통치를 했다고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가 안타깝죠.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참 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왕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가 없는 건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신명기까지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하게 지켜라고 계속해서 모세오경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참 목이 고든 백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근데 그 목이 고든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너 조상들과 내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가리라 라고 모세오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참 베들레헴은 사실상 그 흉년이 그렇게 들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름을 보세요. 베들레헴 자체가 그 앞에 베이트는 하우스라는 뜻이고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브레드라는 뜻입니다. 빵이라는 뜻이에요. 푸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헴은 히브리어에서 레헴은 그냥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브레드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베들레헴 자체가 하우스 오브 브레드인데 그 정도로 거기 이름이 그 시리를 대표하는 그 이름이 불러진 곳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이를 지키라 할 때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지금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압까지 가려면요, 여리고성을 지나고 또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지금의 조단, 요르단입니다. 한국말이 생각 안 납니다. 요르단. 지금의 모압 지역은 요르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다시 넘어간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 멜렉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엘리 멜렉이 이렇게 합쳐졌는데요. 베들레헴도 베이트하고 네헴이 합쳐졌듯이 엘리멜렉도 합쳐진 이름입니다. 엘리, 엘은 하나님이시고요. 단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는 뭐든지 아도나이, 나의 주님, my Lord, 엘리, my God 그 뜻입니다. 뒤에 요드가 붙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킹 이런 다 나입니다.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렉 왕입니다. My God is my king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남편 엘리 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 나라로 갔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을 하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곳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honey and milk. honey and milk만 있으면 다 살아갈 수 있는 게 풍성하다는 의미의 honey and milk를 쓰는데 그렇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인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 이방 나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참으로 베들레헴이 그 농경 산업이고 발전된 곳이고 굉장히 니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디한 지역으로 갔냐? 드라이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어디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패겐 랜드입니다. 하나님의 프라미스 랜드가 아니에요. 프라미스 랜드로 들어갔다가 프라미스 랜드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가 이방 신에게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나오미가 제가 보기에는 나오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미가 한 10년을 삽니다. 그 10년을 사는 동안에 이 거창한 이름을 가진 에비멜렉 남편이 죽고 그 밑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아마도 자녀들이 없는 것 보니까 신혼 때 다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과부는요 굉장히 그 신분이 저 바닥입니다.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그런 신분증에 보면 이혼한 여자라든가 가부라든가 그게 그 나타나 있어요. 너무 그래서 어떤 여자는 남편이 싫어도 이혼한 여자라는 그 기록이 안 남고 가부나 또 결혼한 여자로 살기 위해서 절대 이혼을 안 해주는 여자도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세퍼레이션 사는데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그래서 과부라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분증을 보면 가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부와 고아를 굉장히 돌보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만 가부인 게 아니라 두 며느리까지 가부가 됐으니 얼마나 세상 말로 얘기하면 철학의 신세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갈 곳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소문이 들렸어요. 야,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다더라.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처럼 정말 풍성한 떡과 빵과 음식이 풍성한 곳이라는 곳이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소문이 들려서 10년 동안 제가 10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베들레헴이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기근의 시대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기근이면 지금 푸드가 음식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근의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잠깐씩 이주를 해가듯이 이분들은 이주를 해가서 장장 10년을 산 거예요. 10년을 사는 동안에 모압은 드라이랜드가 됐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 베들레헴 아주 다시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이 과정이죠. 두 며느리가 가기로 한 겁니다. 헤드 투 이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가다가 아무래도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다시 권합니다. 너 어머니 그 당시에는 목의 중심입니다. 어머니의 집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는데 특별히 이방 나라는 목의 중심인데 그래서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거라 어머니의 나라로 가거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리고 나오미 역시도 여자기 때문에 나의 신을 따라오지 말고 너 친정어머니 신으로 가 시어머니를 그니까 따라오지 말고 친정어머니께로 돌아가거라 이러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 가부잖아요. 그 가부는요 결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애가 딸리지 않은 가부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길을 오픈하는 것 같아요. 살 길을. 그렇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유명한 고백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이 엄청난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요 나오미가요 모압에 파송된 선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라면 이런 축복이 올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미 역시도 내가 벌 받았다, 하나님 손이 나를 쳤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돌이켜 봤던 것 같아요. 이러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여인이라고 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런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이방 나라 모압 나라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철저하게 혼자 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할 때 룻이 고백한 이 고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고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를 알게 하리라고 수도 없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 땅에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룻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16장의 6절에서 그러죠. 계속해서 나오미는 돌아가라 돌아가라를 약 다섯 번가량 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go back go back go back 이렇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간절히 합니다. 노시 이르되 1장 16절은 노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wherever you go I will go.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무 머무겠나이다. wherever you stay I will stay there.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your God,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Your God will be my God.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게 거기 묻힐 것이라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니라 하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유대인으로 이미 회심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룻기 4장까지 룻은 닉네임이 따라다닙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제가 약간 유명하신 나비가 저를 회심시키려고 안식일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룻기를 공부하고 있었고 제 친구한테 룻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면서 룻처럼 너도 회심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너도 룻처럼 되거라. 너처럼 회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I will be you know gentle believer. 그래. 제가 평생토록 이방에 이렇게 믿는 자로 살지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 될 수가 없다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룻기도 봐라 4장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도 기록하기는 모압 여인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팍 뛰면서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룻은 모압 여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구약 시대의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믿음의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 되시는 그런 다윗의 할아버지 되시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룻기 1장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내가 아들이 있겠냐? 대물림자가 있겠느냐? 라고 나오미가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제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끝난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그 당시에 나오미도 몰랐고 아마 룻도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프라미스 랜드 그 하나님의 계속 가신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베들레헴에는 그때 보니까 보리 추수할 시대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는데 1장 맨 마지막에 이거는 뭐냐면 뭔가 사건이 일어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왜 봄이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때면 이제 결실을 맺는데
이 결실을 맺는 시기에 갔으니까 뭔가 클라이막스.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굉장히 드라이랜드 데에서 쫄쫄이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개가요 클라이맥스하게 돼서 와 가보니까 벌써 베들레헴은 추수할 곳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니까 이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전경을요 그렇게 해 풀어 나간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푸드가 없어요. 그 이해가 가십니까? 빵집에 빵이 없어요. 그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빵집에 빵이 없어요. 부잣집에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부자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베들레헴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하시겠어 그 기간을 주셨겠죠. 사사기 400년 동안 얼마나 각자 속인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서 10년 만에 쫄쫄이 망하고 남편과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혼자서 이렇게 가고자 했는데 며느리 룻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갔는데 야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베들레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다 들었겠죠. 야 10년 전에 갔던 나오미가 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나오미가요 겸손합니다. 어너스트예요. 자 우리가 고향에 10년 만에 돌아갔는데 아 너가 에스토가 아니라 아니니 하고 제가 이제 텍사스가 고향이잖아요. 텍사스에 갔는데 10년 만에 아 제가 진짜 텍사스를 정식으로 이렇게 떠나서 이스라엘을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갔는데 아 성공을 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비참한 나오미가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냥 안 그런 척 부자인 척 망한 척 그렇게 우리가 프로텐딩 유장을 많이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 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더라. 내가 그렇게 기쁨이 아니다 희락이 아니다. 야 말하라 해라. 내가 쓰디쓰다 쓴 인생을 살다 왔다. 고달픈 삶을 살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험블하면서 겸손하면서 이분이 어너스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솔직히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솔직히 이러는 나오미 포장하지 않고 거칠애처럼 하지 않고 솔직히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또 신실한 믿음의 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약속, 구원의 약속, 그 인류를 향하신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눕기를 통해서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눕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또 계보를 이어가는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눕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배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셔서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